울진군 후포항에서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인 씨 플라워호가 정기 검사를 마치고 후포항으로 입항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항로 중 거리가 가장 짧은 울진 후포에서 울릉도 사동항과 독도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인 씨 플라워호는 겨울철 선박 정기 점검과 코로나19의 여파로 휴항을 했고 21일 선박 정기 점검을 무사히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합니다. 예, 검사는 전부 다 마치고 올해 5년차 정기검사라서 좀 검사 내용들이 좀 많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저희가 4월 23일부터 후포에서 아침 8시에 출항을 해서 11시 50분 울릉도에서 독도를 갔다가 울릉도에서 4시 반에 나올 예정입니다. 매일같이 이래 독도를 가실 수 있으니까 뭐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 많이 힘드시긴 하실 거지만 그래도 때로는 또 이렇게 여행하시면서 활력을 또 불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여행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방역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항 시각은 후포 출발이 매일 오전 8시, 울릉도 출발 매일 오후 4시 30분, 일요일은 후포 출발 오전 7시와 오후 2시, 울릉도 출발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 30분 두 차례입니다. 독도 운항 시각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 50분입니다. 또한 선사인 JH 페리는 울릉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포항과 후포 간 무료 정기 셔틀 버스 운행에 이어 올해부터 대구와 후포 간 무료 정기 셔틀 버스를 추가로 운행하여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씨 플라워호가 23일 운항을 재개함에 따라 시간 단축으로 인한 배멀미 해소와 울진 영덕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경북 동부와 울릉도의 관광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씨 플라워호 운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예약 문의는 JH 페리 홈페이지 또는 전화 1644-9605번으로 하면 됩니다. Olgin Media Network Channel.